안녕하세요. 이노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영청자 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적이 무엇인 줄 아시죠? 붓글씨 쓸 때 벼루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먹을 갈 때 사용하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가끔 박물관에 가면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좀 크기가 연적으로 보기로는 조금 큰 것 같고 또 평으로 보기로는 작은 것 같고 그때는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구멍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구멍이 두 개일 때는 조금 크다 싶어도 그것은 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영청자 연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청자 오리 모양 연적은 12세기 작품이며 국보 74호 높이는 8cm며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리를 보면은 물 위에 한가롭게 떠있는 그런 형상을 한 연적이죠. 고려 청자에는 이처럼 동식물을 본던 연적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오리 모양이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이 외에도 복숭아 모양이나 원숭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 연적은 오리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표현하였음에도 머리의 표현이나 도톰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앞가슴 등 오리가 갖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잘 부각되어 생동감을 줍니다. 현존하는 오리 모양의 연적은 그 모양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형식을 취합니다. 대체로 뿌리에는 등에서부터 이어지는 연줄기가 물려있고 물을 담은 입구는 대부분 등 쪽에 있는데 연잎 모양의 장식이 붙어있으며 연봉오리 형태의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리를 보면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연적이라고 하면은 오리 속에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리 형태를 만들고 나서 가로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흙을 파내고 다시 붙이게 되는 거죠. 네,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현존한 오리 모양 연적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당시에 문방 도구로서 사용되었겠지만 외형에서 풍기는 높은 품격으로 보아 귀족들의 감상 대상으로서 큰 사랑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꼭 연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장식품으로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청자 오리 모양 연적도 굉장히 예쁘죠? 이것은 높이 8.4cm이고 류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청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청자 복숭아형 연적입니다. 12세기 작품이고요. 보물 1025호, 높이는 8.6cm, 류 박물관에 있습니다. 복숭아형 연적은 조선 후기 백자에 많이 남아있으나 고려 청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예입니다. 잎과 가지가 함께 붙어있는 복숭아의 끝을 살짝 구부려 유연한 곡선을 이루게 하고 몸통에 길다란 홈을 내어 복숭아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복숭아 형태를 사실적으로 나타내면서 잎과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아름다운 곡선과 비례를 맞춘 조형 감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완벽에 가까운 조형미와 더불어 12세기 전성기 청자의 세련미를 모두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네, 진짜 하나 갖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청아백자 진사체 도형 연적입니다. 18세기 작품이고요. 리움 박물관에 있습니다. 참 예쁘죠? 이 작품은
청자, 모자, 원숭이형 연적이며 12세기 작품이고 국보 275, 높이는 9.8cm며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내겠습니다. 연적이면은 구멍이 두 개여야 되죠? 물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 그러면 이 원숭이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은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자, 1번 어미 원숭이 등, 2번 어미 원숭이 뒤통수 머리 쪽. 어려워요? 자, 답 남아주세요. 네, 어미 원숭이 머리 뒤통수 있는데 베이비 원숭이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연적은 아니지만 원숭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두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청자 원숭이 모양 먹 항아리라고 합니다. 12세기 작품이고 높이는 7.1cm입니다. 이 작품은 청자 원숭이 모양 무코입니다. 높이는 3.9cm 되고요. 여러분, 오늘 상영 청자 연적 잘 감상하셨습니까? 원숭이도 이쁘고 복숭아도 너무나 예쁘죠?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